앞에 머뭅니다. 살포시 내려앉은 봄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약속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다시 봄이 오기 전 봄꽃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눈물 대신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 진행을 맡은 성우 김상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이겨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봅니다. 용기와 희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저희 세월호 가족들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6년 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사를 목격한 그날부터 우리는 망각과 싸우며 진실을 건지기 위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6년 내내 기억과 행동으로 함께했던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시간이 멈춰버린 우리 세월호 가족들을 보며 참 많이 아팠고 애타게 엄마 아빠를 찾았을 우리 아이들이 떠올라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어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자리도 이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약속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에도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 기억, 책임, 약속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304명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우리들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의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도사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추도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추도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4.16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국민 여러분, 세월호 6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오늘 추모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려 송구합니다. 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슬픔은 여전히 날카로운 송곳처럼 아프게 다가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지난 겨울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 곁으로 가신 두 아버님 손영대, 김종성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인고의 세월을 살아가시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년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숙의 시간들은 지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가는 힘찬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 한 명이라도, 승객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목숨을 바치신 값진 희생은 의료와 방역 현장의 땀과 헌신으로 오롯이 이어졌습니다. 타인의 생명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우리는 지켜주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분들로 인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깊은 바닷속에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세월호 참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을 비롯한 세월호 관련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16 합창단 여러분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노래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운 엄마 아빠 곁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운 이들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 가슴에 새겨 놓을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여섯 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슬픔과 고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떠나보낸 분들,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 곁으로 가신 두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깊은 슬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이 더 늘어나 이 봄이 더 아프고 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에게 지난 6년은 변화와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라는 깊은 아픔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에 얼굴을 묻고 일상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위험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연대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 국민들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의료진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많은 분들을 더 헌신하고 협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정부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보내주시는 신뢰 앞에 문재인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의 위험과 상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우리들의 굳은 의지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모든 의혹이 밝혀져 다시는 2014년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과 국립 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을 비롯한 세월호 관련 여러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사회적 재난 앞에 국민의 삶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우리 교육의 기본으로 더욱 충실히 세우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일상, 새로운 규칙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다짐 또한 새롭게 합니다. 다시는 2014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 절대 잊지 않고 행동으로 변화로 실천하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성혁 해안수상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추도사를 연이어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민 여러분,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던 그날 이후 오늘로 여섯 해가 되었습니다. 희망과 꿈을 찾기 위한 여정을 마치지 못한 채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가족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져 내림을 알기에 더욱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희생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소중한 희생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정책에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과 실천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특히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사업은 안산시와 협력하여 내년에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월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곁을 떠나간 이들이 하늘에서는 평안하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맞이하는 봄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왜 그토록 수수방관했는지 아직도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우리의 상식적 요구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참혹한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직 그날에 멈춰 있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전진해 왔습니다. 6년 전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국가가 지금은 감염병에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피땀이 그리고 시민들의 굳센 연대가 만들어낸 커다란 성과입니다. 비록 더뎌 보여도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가족 여러분께서도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함께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년 전 그날을 다시 기억합니다. 세월호 안에서 정말 구조를 울부짖으면서 기다리던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합니다. 6년이 지났지만 더 생생해집니다.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고 잊혀질 수 없는 세월호의 비극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또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별이 되고 꽃이 되고 하늘의 무지개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가슴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이 마침내 이 땅에 진리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의 그 생명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국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여러분의 그 생명의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큰 교훈을 남겨주고 지금도 우리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한 분 한 분 250명의 학생과 11분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적은 약전을 경기도의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 비치하고 우리 학생들이 가슴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안산의 과거 교육청 자리에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어서 4.16의 실체, 그 역사, 그것이 가져다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생생하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억교실도 원형대로 보존을 해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그 사연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을 새롭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추모하면서
그 추모의 뜻이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모든 일들을 이어가는 책임과 사명으로 우리들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떠나보낸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아이들이 남겨놓은 그 희망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하섭 안산시장님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어느덧 여섯 번째 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4월에 눈꽃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난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4분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픈 세월을 견디고 계신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아픈 과거를 기억하면서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다 함께 묵묵히 해왔습니다. 안산시는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최종 확정한 4.16 생명안전공원이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담한 희생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여러 지역발전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국가에서 속도감 있게 뒷받침해 주실 것을 안산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기역식이 이러한 우리 모두의 약속을 다지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이 서로 돕고 화합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4.16 재단 이사장님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4월입니다. 벚꽃 피는 4월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슬픕니다.
그래서 아직도 4월은 잔인한 계절입니다. 슬픔과 아픔을 껴안고 우리는 6년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참사 상황은 더 이상 떠올리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6년 전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탈출하라는 단 한마디만 있어도 모두 구할 수 있었는데 그 누가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했습니까? 또한 위기 순간에 대통령 박근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뒤에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하여 유가족들에게 온갖 혐오의 발언과 협박을 일삼았던 무리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 증오와 혐오의 비수 같은 발언은 유가족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사 후에 저들이 저지른 만행과 폭언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온갖 아픔을 견디며 유가족들이 켜던 촛불에 1,700만 명의 국민들이 공감했으며 결국은 우리들의 촛불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끓는 저항이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려 탄핵시키고 새로운 촛불정부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재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와 자세는 한결 성숙해졌습니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를 잘 성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가족들이 만든 인고의 세월이 지금의 정부의 성찰과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염원인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4.16 재단도 그런 이유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슬픔에도 반감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가면 아이들이 불어보낸 바람이 우리들의 슬픔을 조금씩 깎아나가 반감됩니다. 또 슬픔은 같이 나눌 때 반감됩니다. 영화나 연극, 그림이나 시 같은 노래를 예술을 통해서 슬픔을 나누면 또 반감됩니다.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에 많은 세계인들이 공감한 바가 바로 이 예술을 통한 공감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슬플 때 슬퍼해야 합니다. 슬픔이 가슴 속에서 치밀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감성적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낸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움으로 몸마저 아픈 4월입니다. 마음을 나누면 슬픔을 이길 수 있고 누군가 옆에 있다고 믿으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입니다. 세월호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원고 2학년 8반 장준영 아빠 장훈입니다. 24.
다시 북미 왔습니다. 18 애띤 얼굴로 수학여행을 떠난 우리 아들, 딸들이 어느새 24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는 한순간도 아이들을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비록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는 아이 얼굴이지만 귓볼에 솜털 한 가닥 잊은 적이 없습니다. 눈동자와 눈꺼풀 사이에 내 아이의 얼굴을 새겼습니다. 심장과 갈비뼈 사이에 내 아이의 숨결을 담고 살았습니다. 보고 싶으면 눈을 감고, 만지고 싶으면 가슴에 손을 올리며 지난 6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24 어엿한 청년이 된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신 국내 해외 국민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꽃처럼 예쁜 우리 아이들도 우리 곁에 함께 있을 겁니다. 엄마 곁에서, 아빠 뒤에서 여러분들을 반기며 웃고 있을 겁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뜨고 내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모습 너무 보고 싶습니다. 손을 뻗어 내 아이를 만져보고 싶습니다. 품에 꼭 안고 사랑한단 말 그 한마디 꼭 해주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6년 전 그날 우리 아이는 분명히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오겠다던 아이가 차가운 죽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전쟁터가 아닌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를 믿었고, 어른들을 믿었고, 국가를 믿으며 아이를 학교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학교도, 어른도, 국가도 그 누구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른들이, 국가가 앞장서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탈출하기까지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이 탈출하기만을 기다리던 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탈출을 최선을 다해 막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였습니다. 선내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외면하였습니다. 304분의 희생자들은, 250명의 우리 아이들은 2014년 대한민국 정부가 죽인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국가 범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6년 전 그날, 목숨보다 더 소중한 우리 250명 아이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세월호 참사의 증인이며 목격자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권력을 움켜쥔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해경지휘부와 박근혜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이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자 정권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아무 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처벌을 막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범인이 목포신항에 거치되어 있는 세월호입니까? 세월호 참사의 범인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입니까?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범인은 침몰에 관여한 자들, 구조를 방해한 자들,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들, 그리고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들을 괴롭힌 자들, 바로 이들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며 범인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는 304분에 대한 살인 범죄입니다. 선원과 해경과 박근혜 정부가, 즉 2014년 국가가 저지른 살인 범죄입니다. 우리 250명 아이들과 무고한 304분 국민을 죽인 이 살인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그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만하라고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눈앞에서 억울하게 자식을 잃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입 다물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간 내 아이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죽인 이 범인들 전부 다 처벌하고 세월호 참사 진실을 낱낱이 밝힐 때까지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와 범인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만이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정부가 앞장서 304분 국민을 살인한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모든 잘못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전국 11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엾은 내 아이들 모두 한 곳, 이곳 안산으로 모으고 이 땅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국가가, 정부가 해 주십시오. 이곳 안산에 생명안전공원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최소한의 사과입니다. 생전에 지켜주지 못한 우리 아이들, 이제라도 생명안전공원에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줘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생명안전공원 건설 이뤄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당선되신 21대 국회에 부탁합니다. 신속히 2차 가해 금지법을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막말과 폐륜행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가짜뉴스와 잘못된 관행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도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투표권을 빼앗긴 24 우리 아이들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무능, 무지, 무책임, 잘못된 관행이라는 적폐가 없어질 때까지 싸우고 또 싸울 것입니다. 그 길에 언제까지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교육기관, 행정기관, 그리고 민간재단까지 많은 분들의 추도사를 함께했습니다. 위로와 추모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력한 연대와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기억, 책임, 약속의 다름 아니었고, 그로부터 다시 봄이 오기 전 우리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있겠죠. 우리 모두 기꺼이 슬퍼할 수 있는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들의 기억 영상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성명서 낭독의 순서입니다. 성명서 낭독은 2학년 1반 유미지 아빠 유혜종님, 2학년 1반 생존학생 장혜진님, 2학년 7반 전찬호 형 전찬동님, 2학년 6반 이태민 엄마 문연옥님, 일반인 생존자 최운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엄마 아빠들, 또 4월이네. 달력이 넘어가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알고 신호를 보내잖아.
우린 애들 생일 그리고 애들이 올라온 날까지 며칠이고 몇 달이고 아프잖아. 4월이랑 뭔가 마음은 아픈데 우리 애들의 4월이 그냥 지나가게 두면 안 되니까 힘을 쥐어짜서 미친 듯이 다니지. 그렇게 6년을 보냈네. 제일 초창기 때 팽목항 기억나? 바다가 그렇게 눈물 나는 건 줄 평생에 처음 알았어. 먼저 아이 올라온 엄마 아빠들이 안산 와서 장례 치르고 다시 팽목항 내려가서 아직 안 올라온 애들 엄마 아빠 곁에서 함께 밤새던 날들. 국회며 청운동이며 밖에서 먹고 자며 우린 투쟁이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보기엔 얼마나 거짓골이었을지. 그래도 그때 누군가 우리한테 손 내밀어 준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 배 올라왔을 땐 또 어땠어? 하나 둘씩 뻘이 저른 우리 애들 신발이며 가방이며 속옷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제정신일 부모가 어디 있어? 신경안정제며 수면제며 다 나눠서 같이 먹고 어차피 우리 다 증상이 똑같았으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본 것도 자식 장례를 치러본 것도 우리 다 처음이라 모든 게 정신없었지만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함께 버텨낼 수 있었다. 그치? 다시는 누구도 우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전사회 만들겠다 뛰어다닌 지난 6년.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우리끼리 말했잖아. 이제 됐다. 이제부터가 한 걸음이다. 그런데 밝혀진 것도 책임자 처벌도 하나도 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처음에 우리와 함께 단식하며 싸웠던 대통령이니까 아이들 빈소 앞에서 하신 말들을 믿고 기다리지만 아직도 처음의 그 출발선에 멈춰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 대통령의 약속은 이미 몇 년 전이고 임기도 정해져 있는데 어쩌면 올해가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이대로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애들한테 가도 상관없지만 그럼 애가 물어볼까봐. 엄마 도대체 왜 그랬대? 애들이 왜라고 물었을 때 말해줄 답을 갖고 가는 게 우리 숙제 같아서.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출발선이네. 그래도 알지? 우린 늘 없는 길을 만들며 온 엄마 아빠들이었잖아. 엄마 아빠들,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움직이는 우리 진짜 가족이 되었네. 그치? 한 걸음 한 걸음 힘든 길이지만 한 손엔 아이 손잡고 다른 한 손은 우리 가족들 서로 손잡고 그렇게 다시 가볼까? 또 못할 건 뭐야? 애들이 우리한테 남겨준 숙제 그거 다 할 때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해경에 어떠한 구조 시도도 하지 않은 이유와 세월의 급변침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구조 방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해경 등 출동 세력이 선내 승객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지와 함께 구조 방기와 박근혜 청와대 및 국정원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급변침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외력에 의한 급변침을 가능성을 선입견 없이 인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조사함과 동시에 참사 직후로부터 제기되었던 항적, CCTV 영상, 교신 기록 등 데이터의 조작, 편집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 방기와
급변진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데까지 나가야 온전한 진상규명이라 진상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이유는 조사 권한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특수단의 수사를 지켜본 결과 조사 권한의 한계 못지 않은 수사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고 타협했던 2014년 부실 수사의 원죄를 검찰 스스로 단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한계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현 정부와의 대립 속에서 검찰 기득권 지키기의 일환으로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의구심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검찰 스스로 부실과 타협으로 점철되었던 이전의 수사 결과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명실상부한 재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살인죄를 제외한 대부분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는 지금 또다시 부실 수사를 재현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단의 한계를 뛰어넘어 참사 당시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온전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의 7시간과 관련된 기록을 비롯해 국정원, 군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성역 없이 공개하고 정부 각 부처에도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 특별수사단 이후에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대통령이 책임지고 수사와 조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를 사고가 아닌 범죄로 보고 범죄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수사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위축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민을 재난으로 지켜내는 나라 만들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6년 전에도 정부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탄하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제발 진상규명 하나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 이후에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진실을 온전히 밝힐 때까지 책임지고 수사와 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참사 당시 이전 청와대의 행적과 관련된 기록들을 국정원과 군, 정부가 부여한 모든 기록과 정보를 성역 없이 조사하기를 요청합니다. 올 여름 검찰 특별수사단이 수사가 끝나고 연말에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조사까지 끝나면 현 정부의 임기도 마지막 해에 들어갑니다. 304명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현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용인할 시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가족과 시민과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6년 전과 같이 나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 힘으로 정부가 7주기까지 진상규명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겠습니다. 2020년 4월 16일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 16일 오늘 우리는 추도식 대신 기역식이라고 부르며 여섯 번째를 맞이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로도 하듯이 곳곳에 늘 노란 리본이 있습니다. 오늘은 봄꽃들도 함께 있네요. 세어보진 않았지만 304송이면 좋겠습니다. 무대 위 다섯 마리 노란 나비는 돌아오지 못하신 미수습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리고 무대 뒤편에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4.16 생명안전공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억과 약속의 상징이지요. 다음은 이 기억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을 기억과 진실을 위한 무대입니다. 우리들 마음을 하나로 엮어줄 것입니다. 가수 루시드 폴의 노래와 이혜인 수녀님께서 쓰신 시 그 슬픔이 하도 커서를 이번 6주기에 맞춰 낭송과 함께 한국민족춤협회 이사모님의 기억하는 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2, 1, 2, 3.
Keep.